안녕하세요.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께서 저희 장래기능 시험을 합격하면 받을 수 있는 차 있잖아요. 바로 지금 화면에 보시고 계시는 이 차인데요. 물 줄게. 그래. 빠게. 알았어. 잠깐, 아빠 이거. 네, 죄송합니다. 저희 애기가 지나갔습니다. 장래기능 시험을 합격하면은 받으셔서 운전하실 수 있는 차가 페라리 FXXK인데요. 이차 보시면은 창문에 네모나게 구멍이 뚫려 있다고 이거 오류라고 제보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류가 아니고요. 실제 페라리 FXXK 실제 차량에 보시면은 지금 사진에 보이시죠? 제가 확대해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지금 창문이 저기 네모나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기 요 창문이 원래 실제 차량에도 이렇게 뚫려져 있습니다. 이 네모난 창문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게 페라리 FXXK는 레이싱 자동차를 컨셉으로 만들어진 차인데요. 이렇게 경주용 자동차들은 최대한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자동차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될수 있으면 모든 부품을 가볍게 하거나 필요 없는 부품들은 제거합니다. 볼트 하나라도 그 무게가 중요하게 생각이 돼가지고요. 지금 보시면 일반적인 승용차에 보시면은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창문이 올라오고 버튼을 내리면 창문이 내려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그문 안에는 모터가 달려 있어가지고 모터랑 스위치랑 그런 것들이 장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버튼을 누르면은 창문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데 그게 사실 중량이 차지하거든요. 그 안에 부품들이. 근데 이렇게 경기용 자동차에서는 진짜 단 1초, 0.1초라도 더 빨리 승리하기 위해서는 차의 무게를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동적으로 창문을 열고 닫는 그런 부품들을 모두 빼치웠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 창문이 이렇게 운전자가 손으로 옆으로 열었다 닫았다 이런 형식으로 최대한 창문이 열리고 닫히는데 필요한 부품들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싱 운전자가 이렇게 정지하면은 옆에 정비사가 막 오잖아요. 그러면은 차 문을 열고 대답하기도 그러니까는 이렇게 창문을 손으로 밀어가지고 열어서 뭐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어디를 손봐달라, 뭐 어디를 봐달라. 요런 용도로 쓰이기 위해서 이렇게 창문을 열었다 닫혔다. 이렇게 레이싱 차들은 요렇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네, 아셨죠? 저도 잘 몰랐는데 저희 교회에 정말 자동차, 레이싱 차의 박사 분이 계십니다. 정말 잘하시는데요. 전문가십니다. 이분은. 대학에서도 자동차 관련, 레이싱 관련 학과를 나오셨고, 정말 전공으로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께서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용자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차의 중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창문을 이렇게 손으로 열고 들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3D 운전교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나은 발전하는 운전교실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